자, 끝! 무려 990파구도 9페이지! 안녕, 엄마! 어머! 어. 아. 엄마, 나가서 놀아요! 미안하지만 안 돼, 올리. 엄마 재택근무야. 이 41번 서류를 정리해야 되거든. 우와, 서류 정리! 엄청 재밌어 보이지? 도와드려요? 당연하지! 그럼 두 배로 빨리 해치우겠구나. 기다리렴, 엄마가 금고에 가서 특별한 종이집게 가져올게. 두 배로 빨리? 엄마, 제가 두 배로 빨리 해치웠어요! 대단하죠? 다 조각났어요! 안 돼! 내 41번 서류! 두 배로 빨리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두 배로 빨리 정리할 거란 뜻이었어! 아, 어쩐지 중요한 맛이더라니 미안해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정말 고맙지만 다음엔 꼭 먼저 물어보렴! 이제 5분 안에 인쇄하고 구멍까지 뚫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네가 도와주면 훨씬 빠르겠는데. 도와줄래? 그거야 당연하죠! 인쇄하고 모두 모았어. 정리하고 차곡차곡 쌓여 다 했다. 정리끝. 재택근무는 재밌어. 재택근무 좋아. 재택근무 좋아. 재택근무 재택근무. 어머, 벌써 거의 다 했네. 이제 이 특별한 종이집게로 구멍만 뚫으면 된답니다. 어우, 이를 어째. 집게가 망가져버렸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엄마, 제가 뭐 해봐도 돼요? 물어봐줘서 정말 고맙구나, 올리. 그래, 해봐. 그거 정말 샤킹하다. 네 덕에 살았구나. 어? 해볼래요? 이거 참 효율적인 맛인걸? 우린 진짜 최고 뚜루뚜! 그럼 41번 서류는 끝났으니까 이제 42번 파티 시작이다! 물웅덩이 파티 가서 게임할래? 미안, 오늘은 못 가. 택배 기다리고 있거든. 게임인데 안 가? 진짜 특별한 택배인가 보다. 하하, 맞아. 나중에 보자. 어? 혹시 저? 안녕, 귀염상어. 우리 별명 하나씩 지어주면서 같이 놀래? 별명 좋긴 한데 택배 기다리는 중이야. 알았어, 올리 올리브. 도레미 파도. 못 말린다니까. 택배 빨리 오면 좋겠다. 응? 택배다! 올리야! 바비가 거품 피고하자고 도전해왔어. 본시대를 보여주자. 미안해, 라라. 지금은 거품놀이 같은 거 할 시간 없어. 좋아! 바비, 딱 기다려! 내가 간다! 이번엔 분명히 내 택배일 거야! 지느러미의 느낌이 온다고! 아, 골디, 난 또... 잠깐만, 우리 귀여운 아기 상어.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내 단독 공연에 초대됐으니까 말이야. 멋진 골디. 난 무대 감독이야! 바다에서 제일 멋진 물고기. 반짝반짝 눈부셔 이름도 아름다워. 바로 골디! 바로 골디! 너야 너! 파닥파닥! 브라보! 근데 공연은 못 가. 기다리고 있는 택배가 금방 올 거거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공연은 여기까지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다니. 아, 이러다 못 받으면 어쩌지? 내 택배 왔다! 고마워요, 고래 아저씨! 응? 잘못 왔잖아. 근데 좀 맘에 드는데? 발레치마 츄츄루츄루 맘에 들어 츄츄루츄루 츄츄 입은 츄츄루츄루 발레상아! 우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모험이었어! 다행히 가슴이 터지기 직전에 돌아왔지! 이제 쉬면서 헤엄이나 치고 아껴놨던 소금 과자 먹어야지. 내가 아껴놨던 소금 과자 어디 갔어? 혹시 누군가가 거기까지. 이런 사건에는 명탐정 아기 상아 그리고 믿음직한 조수 윌리엄 왓슨. 우선 냉장고에서 물방울을 꺼내고 막대기에 붙이는 거야. 왜? 그래야 어?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찾고 말 거야. 숨겨진 탄서들. 탄서 탄서 탄서. 여기 있을까? 탄서 탄서 탄서. 저기도 조수상에. 탄서 탄서 탄서. 여기 있을까? 탄서 탄서 탄서. 꼼꼼하게 살펴봐. 탄서 탄서 탄서. 부스러기만한 단서도 없잖아. 혹시 이 부스러기가 단서라면? 아하! 역시 똑똑해! 시작하자! 사실대로 말해! 범인이 누구야? 와와! 소리 지르면 얘가 무서워하잖아! 헤엄치다 와! 고마워, 윌리엄! 역시 넌 날 잘 알아! 이렇게 하니까 한결 나은 걸! 어? 뭐라고? 윌리엄! 하나뿐인 단서잖아! 걱정 마! 목격자를 한 명 더 찾아냈거든! 정말? 역시 명탐정이야! 응? 내 배? 그래! 역시 예상대로야! 조용해! 배고프면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잖아? 아무 소리도 안 나! 듣고 보니까 어딘가 수상한 소금과자 냄새가 난다! 배부른 배는 아무 소리도 안 나지. 그렇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나? 아, 맞다! 아침에 모험 나가면서 내가 먹었지? 미안! 사건 해결! 역시 우린 최고의 명탐정이야! 미안해, 윌리엄 왓슨. 괜찮아요, 귀여운 지느러미 탐정님. 어떤 사건이든 탐정님과 함께 할게요. 얘들아, 혹시 할머니 돋보기 봤니? 설마 그것도 먹은 건 아니겠지? 물론 당연히 아니지. 바로 이런 사건에는 명탐정 아기 상어와 윌리엄 왓슨. 끝이야, 윌리엄. 하나밖에 안 남은 동전 나왔어. 아, 나 너무 긴장돼. 좋아, 이쪽으로 조금. 아니, 저쪽으로 조금. 이제 가만히. 집게 뽑기는 처리가 완벽해야 돼. 이번엔 잘 될 거야. 지느러미의 느낌이 와. 꼭 뽑아줘. 나 저거 진짜 갖고 싶단 말이야. 귀엽고 크고 말랑하고 귀엽고 크잖아. 내 단장이 원하는 거면 갖게 해줘야지. 내가 실력을 발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둘이 같이.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둘이 같이. 나의 눈과 나의 지느러미로. 난 들어가서 자세히 볼게. 저기 있다. 지금 상황 어떤가, 윌리엄 요원? 저쪽으로 조금만 더. 됐어! 우리 대장님, 집게 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올림 파워! 간다! 난 못 봐!
여기 살아야 되나 봐. 걱정할 거 없어. 올리 파워. 뽑았다. 어? 야호. 우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말랑말랑하다. 자, 봐라. 이건 비상사태야. 봐봐, 윌리엄. 준비됐어? 준비 완료. 어땠어? 작전 준비 완료. 합동작전 멋진 모험. 멋진 모험. 작전 멋진 모험. 작전. 이건 작전이야. 진짜 멋있는 작전. 멋진 모험. 작전. 올리, 여기 물속이잖아. 그러네. 다시 작전 개시. 올리 여와, 앞에 조심해. 올리 파워. 아, 이거 뭐야? 내가 무슨 나무? 그래. 올리, 저기 해류 특급이 있어. 나만 믿어, 윌리엄 요원. 저 안에 들어가면 헤엄치는 속도가 완전 빨라지거든. 우린 해류 특급 진짜 엄청 빨라. 헤렘의 몸을 맡겨. 우린 해류 특급 나가 신장. 신나는 모험 시작. 임무 완료. 윌리엄 요원. 빙하 아이스크림 가게 도착. 우와, 진짜 빨리 왔다. 그러니까 전 해초 바닐라 주세요. 갖춘 걸로요. 멋진 모험 작전 완료. 다음 작전은 뭐가 될까? 이걸 어쩐담. 스프링클이 다 떨어졌네. 워워워 잠깐. 스프링클 구하기 작전. 이제 명상 끝났죠? 아직 아니란다. 깊게 심호흡하며 바다를 느껴보렴. 바다와 하나가 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조용히 집중. 그거야, 시금증 먹기죠. 편안하게 그리고 조용히. 모든 방해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렴. 근데 진짜 진짜 조그맣고 깜찍한 방해물이면 어떡해요? 더더욱 지워야지. 자,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내쉬고. 못하겠어요. 얘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움을 참아내려. 이건 못 참겠다고요. 랄랄랄라 신나는 명상. 아무것도 안 들려. 노력해보렴. 노력. 못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얘도 명상하고 싶나 봐요. 그래, 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거란다. 끝! 다음은요? 네.
윌리엄 침착하자 침착해. 상어는 두려움도 알아채. 물고기 냄새가 나는데. 어? 바다 백합이잖아. 잠깐 뭐 했었지? 맞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넌 겁없는 물고기야. 넌 두려움이 뭔지도 모른다고. 두려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생기는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 안 돼. 이제 두려움이 뭔지 알게 됐잖아.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물속에서 땀이 나는 거야. 고개야, 내 마지막을 부탁해. 자자. 멀리. 너 진짜 숨바꼭질 잘한다. 뭐 상어니까 사냥을 잘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쉬워. 너 맨날 저기 숨잖아. 알아, 난 여기가 편해서. 그럼 다시 해보자. 숫자 3개 숨어. 가자. 하나, 둘. 또 거기 숨은 건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날 뭘로 보는 거야? 너도 알잖아, 올리. 또 걸레 자루를 물어뜯어 놓으면 이제 놀이 시간은 끝이야. 하지만 전 놀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렇다면 여기 앉은 채로 못 놀게 할 순 있지. 아, 귀엽네, 친구. 여긴 어쩐 일이야? 불쌍한 아기 상어를 구출하러 왔지. 이리 와 나랑 놀자. 그 누구도 우리들을 막을 수는 없어. 자,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깊고 푸른 바다를 헤엄쳐. 자, 춤을 추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두 손을 맞잡아. 우리 같이 놀자. 혼자 놀 수는 없잖아. 이게 진정한 친구. 이제 그만 놀게 해줘야겠는걸, 여보. 아, 그러게. 그런데 청소 다 할 때까진 그냥 두자.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 난 쓰레기 담당! 너무 많잖아! 꽝 둘러 담아야지! 접시는 뽀득뽀득하게 닦아야지! 마음을 비우는 피자루지. 즐거운 서류 정리. 추억이 가득한 사진 정리. 본격적으로 달려볼까? 가자! 하나, 둘, 청소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하는 우리 집. 언제나 어디서나 청소할 때도 불러요 노래. 역시 청소하고 나니까 기분이 헤엄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올리. 청소할 게 더 많이 있으면 좋겠구나. 윌리엄네 집 청소하러 가요. 좋아.
올리어? 와줘서 정말 고맙잖니. 얼른 들어와. 이건 말이지, 내 소중한 걸 다 모아놓은 귀중한 보물상자야. 너희는 내 팬이니 보여주고 싶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잖니. 잠겼잖아. 맞아, 열쇠도 없게 잠겼어. 심지어 열쇠도 잃어버렸잖니. 우리 엄마가 뭘 잃어버리면 기억을 더듬어보라고 하셨어. 열쇠를 마지막으로 어디 뒀는데? 글쎄, 어디 안전한 곳에 둔 기억은 나. 아무도 생각 못할 만한 그런 곳 있잖니. 그거야! 어디 숨겨뒀는지 기억났잖니? 어디? 이 보물상자 안에 숨겼잖니. 진짜 잘 숨겼다. 고마워. 자물쇠에게 잘해주면 열어주지 않을까? 얼마나 더 잘해줘야 하는 거니? 이거 벌써 세 컷째잖니. 자물쇠야, 골디가 봄을 꺼내야 하는데 열어주면 안 돼? 소용없는 짓이야. 내 소중한 보물들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되었잖니. 우리 이렇게 해볼까? 올리 올리 케이크! 성공! 고마워 올리. 연기상 수상 소감할 때 너희 이름 꼭 불러줄게. 우와! 예쁘지 않니? 엄청나다. 근데 이게 뭐야? 보고도 모르겠니? 이건 모자잖니. 와, 멋지다. 진짜 우아하다. 우와? 클로즈업 준비됐어요, 마린 감독님. 클로즈업이 뭐야? 마린은 누군데? 나도 몰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자고.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